안동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와 관광 거점 도시에 걸맞게 관광 인프라를 개선합니다. 4월부터 하회마을과 도산서원, 봉정사, 월영교,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켜면 자동으로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, 일본어, 영어로 관광 정보를 제공합니다. 또 이달 말까지 안동시 경계지점과 주요도로 4곳에 발광형 관광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동시에 지역 관광 안내 표지판을 전수조사해 본격적인 여행 시즌이 시작되는 5월 전까지는 설치 장소와 구성, 표기법 등을 모두 정비할 계획입니다.